제재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발목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이 자산 배분,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그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이 기술주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애플 얘기도 나왔고, 애플이 또 우리 시장도 좀 누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이것이 상반기 글로벌 제조업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중국 쪽에 자동차만 하더라도 한 270만 대 정도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뭐한 100만 대, 150만 대밖에 생산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IT 서비스 키 맞추기, IT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통신 서비스가 되겠는데,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끌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이제 IT 내에서 이 수익률 키 맞추기를 위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관심은 미국의 기술주들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기술주가 주도하는 자산 시장이다. 큰 제목이고요. 소제목으로는 올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고르게 자산 유입이 진행되고 있다. 애초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의 발생은 자산 시장의 방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유발했고요. 당초 올 시장 상황 경기 반등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고 글로벌 증시는 신흥국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되었었죠. 하지만 대형 이벤트 발생에 따라서 금리는 하락하고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무게중심이 일방적으로 자산 시장에 쏠린 것은 아니다. 올 들어 2월 중순까지 펀드 플로우를 살펴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 채권에 모두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 유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장기채 퍼포먼스는 우수하고 주요국 증시 중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양호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요 자산별 그 퍼포먼스를 보면 역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고르게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선진국 장기채의 수익률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듀레이션 17년 내외의 미국 장기채 수익률은 연간 누적 7%에 접근하고 있다고 그래요. 듀레이션 17년 정도 되면은 미국의 30년물 T본드가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선진 시장과 투자 등급 회사채 역시 양호한 수익을 얻고 있고, 반면 신흥 증시는 연초 이후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뭐 살펴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퍼포먼스가 좀 두드러진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올해 미국 증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다. 각 ETF들의 펀드 풀로 살펴보면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대형 ETF에 가장 큰 폭으로서 돈이 들어오고 있고,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덱스 투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소형주 ETF나 하이힐드 회사채 ETF에서는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미국 시장도 시가총액이 큰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이게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가 아주 저기 그큰 변수가 발생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을 좀 낮출 때까지는, 시장이 정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